시초가의 이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넵튠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9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심텍 진입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0.8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14일에 진입했던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21,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정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여서 따로 수정 전략이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객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항공 수요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실적을 좀 기대를 좀 해본 상황에서 좀 흑자가 좀 나왔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 소개를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과의 좀 인수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한 또 이슈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플러스 이런 좀 이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에 좀 장이 살짝 좀 변동성이 좀 심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률을 반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그 매수밴드 내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24,500원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항공주 조금 더 지켜보자, 목표가까지 함께 수정 없이 저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리오프닝 관련된 쪽, 특히 저는 지난주에는 좀 항공 쪽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오미크론 관련된 사망자라든지 위중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글로벌적으로는 좀 이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줄었죠. 특히 유럽 같은 기관, 유럽은 한 16% 정도 지금 감소를 하면서 속속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좀 해제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래를 시작한다라는 오늘 아침에 좀 속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인 여행, 항공으로 좀 꼽히는 종목들이죠. 익스피디아라든지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3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지금 폭등을 하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좀 실적을 나왔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항공주죠.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지금 좀 사회적 거리두기 좀 방역시가 조금 완화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좀 반가운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면 콘서트라고 하죠. 오프라인 콘서트를 지금 올해는 좀 준비 중일 것이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상징성이 있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이 지금 2년 만에 잠실 종합운동장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3월 10일, 그다음 12, 13까지 해서 지금 주 경기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여는 거는 2019년 10월 월드투어 이후 약 2년 반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프라인보다는 좀 온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콘서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팬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있겠습니다만, 매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다만 코로나19로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좀
가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8K 화질이 거의 이제 끊김없이 영상으로 좀 송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좀 최근에 많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온라인 콘서트를 지금 많이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속속들이 지금 재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좀 상당히 파괴력 있고 좀 매출에 좀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좀 매출이 좀 상당히 다시 한번 점프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만 말씀을 드렸지만 2월에는 이제 트와이스의 이제 미국 LA 공연이 있고요. 특히 이제 3월에는 방탄소년단의 서울 공연, 그다음에 4월에 트와이스 일본 공연, 그다음에 5월, 6월 같은 경우는 NCT가 일본 공연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가 좀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런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엔터, 또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우선은 뭐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국내에서도 점차 이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BTS를 이제 시작으로 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터사 가운데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저가 첫 미니 앨범 이제 타이틀곡 직진이란 이제 타이틀곡을 좀 냈는데, 지금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죠. 라인 뮤직 송 톱 100에 이제 지금 차트 정상을 좀 차지를 했고, 이 이제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애플 뮤직, 아이튠즈, 라쿠텐 뮤직 같은 다수의 랭킹에 지금 모두 1위에 올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아직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좀 컴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월드 투어도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이제 블랙핑크죠. 2분기에 지금 컴백이 예정돼 있고 월드 투어도 분명히 예정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상반기 내에 또 신규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랑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바이낸스를 통해서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NFT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기술 인프라를 좀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위버스가 상당히 좀 파워풀한데 거기에 지금 이제 V라이브 합병에 따라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좀 확대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좀 하나의 좀 성장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5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이제 약 한 3주 정도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0,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 지금 뮤지션들의 컴백 기대감 함께 안고 있습니다.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